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것 중에는 물론 끊어야 하는 악습도 있습니다만 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잘 이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신앙 전수의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헌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누군가는 꼭 해줘야 할 귀한 일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헌혈 운동에 한국 교회가 나서고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사역자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이 군선교는 다음 세대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네. 이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에 이 손원일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해군 선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손원일 선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졌고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대전 세르남교회 등 한국교회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지었다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특별히 선교센터를 손원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손원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손원일 제독은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인물입니다. 네. 초대 해군 참모총장과 5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이 손 제독은 당시 서구 열강의 힘이 이 강력한 해군 군사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네네. 전 재산을 덜어서 해군 창설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네네. 또 모금운동을 주도해서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백두산함으로 6.25 전쟁 첫날 동해상으로 남하하는 적을 격침하는 등 이 한국 영해를 수호를 했습니다. 또 이 손제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내고 정동 제1교회 그리고 동대문교회를 담임했던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가슴에 품고 군목제도를 한국에 처음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948년 최초의 군교회인 용산군인교회도 이분이 세우셨습니다. 네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해군의 시작이 이분을 통해서였군요. 네. 그런데 이분의 뜻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선교센터의 책임이 막중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손원일 선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요? 이 손원일 선교센터에는 기도실, 스터디룸, 카페, 식당, 또 체력 단련장 등이 마련이 돼서 네. 장병들이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역사관을 통해 군 선교 역사를 또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장병들에게는 신앙 교육의 장,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선교센터의 목표는 2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양성을 하고 500개의 부대 교회를 설립을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 정기 모임을 비롯해서 큐티 모임 그리고 또 동동 식사 등을 통해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또 작은 음악회나 홈커밍 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화합을 도모하고요. 군인 교회를 지원하는 등 선교 활동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초를 다져온 나라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서 세운 손원일 선교센터가 앞으로도 군 선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보고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얼마 전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각 지역을 대표할 리더들이 선출이 됐는데요. 그랬죠. 예. 국민일보 조사 결과 당선인 10명 중 최소 3명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잠정 파악이 됐습니다. 아, 네. 21대 국회의원들보다는 좀 적은 의원이긴 하지만요. 아직 신앙을 밝히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네. 앞으로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국회의원은 나라의 법안을 만드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리인데 10명 중 3명이면 적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총 300명인데요. 그 가운데 87명인 29%가 크리스천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개신교인이 평균 2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 기독 당선인은 20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이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 당선인에게 겸손과 화합의 정치를 요구를 하면서요. 또 여야의 경쟁을 넘어서 하나님과 국민이 기뻐할 만한 방향을 찾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이번에 뽑힌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특히나 신앙을 가진 의원이라면 다른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포부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기독 당선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제정을 막으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뽑아주신 자리인 만큼 앞으로 성실하게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신앙을 가진 많은 의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의미 있는 법안들을 만들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응원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따끔한 충고도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용민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목회와 신학 백성우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현재 한국교회의 이슈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청소년 복음화율이 4% 미만이라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는 비율도 20%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위기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신앙 전승 위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신앙 전승의 위기가 있다. 이 측면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대의 삶, 그 사회나 사람을 형성하는 방식이 이전으로부터 어떤 것을 이어받아서 전승하고 만들어지는 방식보다는 네. 개인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바로 현대의 삶의 특징이기도 한 분리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근본 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네, 분리. 몇 가지 그 분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분리는 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현대 사회 말할 수 있겠죠. 윌리엄 모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대라는 사회는 문명 사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현대의 시간은 실은 자신들을 만들어왔던 근원적인 하나님 이야기를 떠나면서 만들어져 왔던 근원적 분리가 시작됐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죠. 산업화 과정이 발달이 쫙 이어지면서 사회적 분업이 많이 일어나죠. 이것도 여러 가지 분리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네.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식도 다양한 전문 지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직업 세계도 다양하게 분리가 일어나게 됐죠. 네네. 아이들 경우도 그렇습니다.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이렇게 쭉 발전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의 교육도 나이에 따라 다 구분해서 분리해서 하는 분리형 교육 체계가 대중화된 그런 네네. 시대를 오랫동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네.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그 전에 통합적인 기능을 했던 가정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학교나 사회나 직업에 다 나눠주거나 위탁하거나 위임하거나 실은 더 나아가서 해체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실은 통합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은 그냥 살 수는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분리된 것들을 연결, 다시 연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분리된
여러 가지 영역을 연결하는 주된 기능을 누가 하냐면 이제는 개인이 하는 거죠. 네. 특별히 개인 안에 있는 자아가 그 자아가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분리가 만들어진 사회죠. 그렇다면 신앙 전승 위기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행동이나 방식으로 그냥 나타날 텐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그 특징이 좀 궁금합니다. 예, 예전에는 태어났던 장소에서 부모에게 이어받은 직업으로 살아가는 고정성이 강했던 시대였다면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으로 끊임없이 옮겨가고 쉽게 말하면 좀 재배치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무수히 벌어지는 재배치 속에서 나는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갈 것인가를 개인이 특별히 개인의 내면 세계인 자아가 끊임없이 선택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등장했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현대인이 내면 속에 만들어내는 영성의 특징이 변화됐습니다. 이전에는 태어났던 그 장소, 그 종교단체, 교회, 그 고정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그런 신앙도 없고 영성을 얻던 방식이었죠. 네. 그는 거주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인의 영성은 추구의 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 세계를 충족시켜줄,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켜줄, 자신의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그런 다양한 사적인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추구의 영성으로 바뀐 특징이 하나가 발견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약어로 SBNR 이게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religious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에는 속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 있고요. 네. 뭐 비슷한 의미의 또 다른 것으로 BBNB가 있습니다. BBNB. 네. Believing but not belonging. 믿기는 합니다. 내면 네. 세계에 믿음이란 건 있지만 내가 굳이 어딘가에 네. 속하고 싶지는 않다. 라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예. 거죠. 이런 영성의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삶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신실성보다는 진정성을 더 추구하는 영성 또는 도덕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받는 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선택지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영성으로 바뀌어서 신앙의 전승과 이어짐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죠. 네. 아, 오늘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승하는 걸 결코 포기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들도 계속하고 방법을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시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교회 현장에서 몇 년 전부터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세대 통합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실은 또 교회도 분리형 목회 체제에 방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회가 분리되어 왔듯이 교회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왔었죠. 네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는 어른들과 분리되어 있죠. 교회 학교 내에도 나이에 따라 다 분리되어 있죠. 네네. 이제 조금은 더 이어짐의 방식을 찾아보자라는 본질적인 고민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대통합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단순한 통합은 되지 않죠. 오늘날에 맞는 이어짐의 방식을 다시 찾고자 노력하고요. 원래부터 필요했던 이어짐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세대통합 목회입니다. 네. 또 이런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건강한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도 또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잘 준비되지 못한 세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도 건강하게 만들면서 그들이 함께 갈 수 있게 돕는 건데요. 이런 세대 통합 목회를 이뤄갈 때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말씀이 네. 그리고 예배가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사역 형태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네. 이외에도 그런 이어짐의 다양한 실천들,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잘 이어지는 방식에 대한 탐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또 세대와 세대를 멘토링으로 이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가는 시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각 세대의 인격이 잘 훈련되도록 인격 중심의 훈련을 개발하는 방식도 등장하고 이런 다양한 세대 통합 목회 실천들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출산 교인 감소 그리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세상 문화까지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건강한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동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백 편집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헌혈에 대한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실천하는 헌혈운동인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이 올해로 네 번째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에 대한 소개와 어떠한 도움들과 결실이 함께 했는지 한마음 혈액원의 황유성 원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황유성이라고 합니다. 한마음혈액원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혈액원은 그 2002년도에 설립된 혈액원이고요. 네. 그 당시 2002년, 2004년 사이에 그 사회에서 특히 의료계에서 기존 혈액원 외에 또 하나의 혈액원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고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헌혈 카페 20개소 또 헌혈버스 12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헌혈을 받아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한테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혈액원입니다. 네, 거기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피로회복 그 캠페인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캠페인 소개를 하게 돼서 저도 참 보람되고 네네. 흥분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그 명칭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참신하고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의 중의적 두 가지 뜻을 갖고 사용된 그런 캠페인 명칭이 되겠는데 예, 예. 그리스도인들한테 피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것을 이제 나타냄과 동시에 네.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헌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네. 또 그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두 가지 뜻을 다 표명하는 네네.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캠페인이 2020년도 지금 4년 전이죠. 네. 2020년도 성탄절 직전에 발대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금년 같은 경우에 네 번째 시즌 4가 진행을 되고 있고요. 예, 예. 또 저희가 한마음혈액원에서 헌혈자의 숭고한 뜻에 조금이라도 네. 그 보탬이 되기 위해서 환아들을 위한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소정의 기부금을 적립해서 전달하는 네네. 그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이 헌혈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한 교회하고 성도수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까지 네 번의 캠페인을 통해서 네네. 지금 아마 참여한 교회 수가 199교회로 집계가 됐고요. 네. 전체 헌혈에 참여한 성도들은 약 3만 8천 명. 네. 4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참여가 되었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뭐 이제 많은 그 일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편안하게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회 때는 주로 헌혈 캠페인을 위주로 했고 네. 특히 이제 2회 때는 헌혈과 함께 그 대한민국 피로회복 4키즈 그래서 네. 그
백혈병 등의 불우한 그 암 환자, 암 환우, 네네, 소아들에게 이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회 때, 4회 때는 희귀질환, 난치질환자한테 네네,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같이 전개를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네. 사실은 이제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네, 사실 아시는 대로 치료비가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모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젊고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그 경제적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네, 헌혈 과정에서 모아지는 적립되는 그 기부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네. 사실 그 돌이켜보면 그런 물질적인 지원 외에 저희가 이제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지구촌 교회에서 네, 실제로 그 백혈병 환아들과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0명 정도의 환아들과 그 각 그 이제 그룹들, 목장이라고 하죠, 그 그룹들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위문 편지도 좀 하고 격려하는 그 뜻도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한 그 정신적으로 큰 네, 고맙다, 도움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그 얻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대한민국 피로 회복,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자발적인 사회적인 참여 활동인 만큼 평가가 중요할 텐데 어떤 평가들을 듣고 있습니까? 예, 그 매년 발대식 할 때마다 저희가 네,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네.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을 연합해서 할 때 네, 항상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하고 말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신다고도 말씀하시면서 네,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점점 확장되어서 그렇게 네, 전개함으로 해서 이런 교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고 네, 그 생각에 걸맞게 지금 점점 그 교회 연합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네, 그걸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그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저희 혈액 사업, 혈액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출범할 당시가 코로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볼 때는 아무도 선뜻 헌혈을 하러 집 밖을 나서서 그렇죠, 가지 못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예,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혈액을 위해서 헌혈을 한다 네,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헌혈을 하러 가시면 거기서 문진 과정에서 네, 헌혈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네, 하고 싶어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경우에는 그 귀중한 뜻을 또 살리기 위해서 네, 3회차부터는 이제 기념품을 좀 제작을 해서 네, 그분들이 비록 헌혈은 못하지만 그 불안, 그 환아들을 돕는 그런 뜻으로 기념품을 구입해 주시면 그 수익금을 아, 다시 네, 환아들한테 주는 그런 캠페인을 그 전개를 했었습니다. 네. 네. 헌혈하러 가서 제피가 적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네, 그냥 기념품을 구입하는 그렇죠,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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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그런 그렇죠, 예, 예, 역할을 하는군요. 네. 네. 이 기회에 마음껏 저 캠페인을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헌혈, 뭐 우리가 사실은 어렴풋이 나고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헌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더 알려주시고 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헌혈의 종류와 또 참여 방법 이렇게 폭넓게 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네,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귀중한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헌혈을 해야만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얻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 헌혈을 위해서는 뭐 헌혈의 방법은 전혈이라고 해서 그 빨간색의 그 피 전체를 헌혈하는 방법도 있고 네,
학교에서 배우시셨듯이 혈액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분별로 원하는 성분만 헌혈하는 성분 헌혈의 방법이 있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략 그 전혈 헌혈의 경우에는 그 1년에 5번까지 헌혈을 할 수 있고, 뭐 성분 헌혈을 조금 자주 할 수 있어서 1년에 24번까지 저희가 헌혈을 받고 있어서, 네네. 아마 그 헌혈 횟수에 대한 그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헌혈하신 분들은, 네. 뭐 수백 회 헌혈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변에 그 이제 광주 어린이재단 후원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477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전 그냥 뭐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잠시 기절했다 일어났습니다. 477회. 예, 예. 일단 헌혈 가능한 그 연령으로 말씀드리면 16세부터 네네. 이제 69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횟수하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오. 실제적으로 저희 혈액원에 이제 헌혈해 주시는 그런 헌혈자분 목사님 중에는 약 한 660회 헌혈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네,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예. 네. 예, 그렇군요. 헌혈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헌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기 건강에 맞게 하면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사실 헌혈하면 자기 혈액을 그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건강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네. 지장은 없다. 왜냐하면 혈액은 몸 안에서 생성이 다시 되기 때문에 네네. 보충이 되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 그런데 헌혈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혈압이 좀 높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네. 헌혈을 하면 혈압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근래 들어서는 지금 미국 혈액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미국은 이제 비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헌혈 1회마다 약 500칼로리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비만에도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겠죠. 네. 다이어트에도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고. 네. 중요한 점이 하나는 헌혈을 하고 나면 혈액 점도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의 끈적끈적한 정도가 네. 낮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심혈관 질환의 발생 그 위험성을 더 낮춘다. 낮춘다. 네. 그런 등등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무래도 혈장 철분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이제 암 발생률도 좀 낮출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제시가 되는 등 네네. 생각보다는 그 헌혈을 통해서 얻는 건강의 유익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혈액원 원장으로서 대한민국 피로 회복을 통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한국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느끼고 감사한 점 뭐 이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로 혈액원장으로서는 한국교회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교회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코로나 시기와 같이 혈액이 부족했던 시기에 용기를 내서 헌혈을 해 주셔서 부족한 혈액을 공급해 주셨고 네. 또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점점 연합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네. 신앙적으로나 또 보건 사업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러한 귀중한 뜻을 저희 혈액원은 잘 받들어서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건강과 신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나음을 얻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네. 아유, 어려운 자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대한민국 피로회복과 같은 교회의 자발적인 사회에 참여하고 또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과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네, 황유성 원장님 다시 한번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